모였었어. 일제강점기 시스던 오빠 형님 이야기. 우리 옆에다가 평화롭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아까 했었었죠? 이렇게. 그래. 나는 친절하니까 어디에다가 해놓을까?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11페이지 6번에다가 보러 가시라 라고 써놓는 거지 뭐. 시작할게요. 제목 엄청 길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안산, 서안산, 남안산 할 때처럼. 유동이라는 동네의 지명. 주소야, 주소. 박시봉 씨네 방. 박시봉 씨는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시의 제목이 편지의 발신인 주소야, 주소. 데스크. 옆에 볼게요. 자유시구 서정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편지의 형식입니다.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냅니다. 솔직히 편지 쓰면서 막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편지는 200년 전 영국에 시작되어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 요즘은 그걸 카톡으로 돌리더라고. 살벌하게 며칠 전에 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보내더라고. 이거 다섯 통 이상 안 보내면 저주에 걸려. 그러면서 나한테 보내는데, 와, 여보, 자신의 저주에 부모 자식도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편지 잘 간직하고 있다 숙제 안 해온 놈들한테 보낼 거예요. 토속적 소재의 사용과 평안도 지방의 사투리를 구사해서 향토적 분위기를 줍니다. 산문적 서술 형태지만, 산문 시면 그 운율 없는 건가요? 시는 운문이잖아요. 쉼표를 적절히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빨간색 밑줄, 쉼표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밑에 시상전개됐고, 제목의 의미 방금 말씀드렸고, 갈매나무의 의미는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앞으로 봅시다.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대는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거 시험범위. 아, 1학기 아니구나.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예.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시에서 나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은 뭐예요? 아,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구나. 시적 화자 드러남.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 세모 표시 해놓은 애들은 뭐예요? 얘네들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의 가족이 해체되었어요. 가족 공동체의 해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외놈들이 했겠지. 일제에 의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고향에서 떠나서 유랑하고 있단 이야기인 거겠지.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였었다.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객지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바람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냐? 바람. 예. 일제지. 외놈들의 이야기 하고 있는 거겠죠. 날도 바람도 세고 1. 날도 저물고 2.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3. 추위는 점점 더해져 오는데 4. 1, 2, 3, 4. 어떻게? 상황이 자꾸자꾸 안 좋아지고 있죠. 상황이 자꾸자꾸 안 좋아집니다. 사자성어 뭐 있어요? 설상가상. 추위는 점점 더해져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목수 이름 알아요? 알지. 이 목수 이름이 박시봉 씨야. 박시봉 씨네 집. 헌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깔아놓은 방한 칸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주인 집에 새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고 춥고 눅눅한 방에서, 벽에 곰팡이 엄청 쓸어 있겠는데? 살기 힘들지. 열악한 환경에.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요. 아, 내한몸 감당하기도 어렵구나. 내한몸 감당하기도 어렵구나. 나도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디롱배기에 질그릇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며, 아, 박시봉 씨 찾게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대충 태울 수 있는 거 넣어가지고, 아유, 방이 눅눅하고 좀 추운데 요거라도 좀 쬐셔라고 하면서 해주는 거지. 박시봉 씨 착해.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특별한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가? 아니지. 굉장히 무기력하죠.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로 베개를 하며 굴기도 하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계속해서 책임질 하는 것이었다.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임질 하는 것이었다. 반복해서 내 일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었었다.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겠네. 나는 가슴이 콱 메어올 때내 인생 생각하면 답답해. 내 눈물의 뜨거운 것, 눈에 눈물이 핑 고일 적 슬퍼. 내 스스로 화끈나치 불도록 부끄러울 지경이며, 대놓고 부끄러워.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었었다. 절망의 최고조. 나 죽어야 되나 보다. 절망이 최고조에 달하였어. 그러나 여러분들 평소에 말할 때에도 그러나 하면은 앞뒤 내용이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가 나오죠? 시상의 전환. 그러나 잠시 후 나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고 있는 거지. 이제부터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를 써줄 거예요. 문창을 바라보던가,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었었는데, 아,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죽어야 되겠어. 죽는 거밖에 답이 없어. 라고 했다가 문득 깨달았지.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어떻게?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것. 사는 것이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 내 뜻,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다. 이게 내 운명이라면 피할 수가 없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 운명 피하는 거는 방법, 죽는 거밖에 없는데,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생각해야지. 이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성찰을 계속 지속해 본 결과,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괴로운 마음이 이제 가라앉는 거지.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들이 차츰차츰 가라앉게 되었고,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깨끗해지고 있어. 근데, 아, 어쩔 수 없어. 외로운 생각은 그냥 계속 나. 더러, 나주손. 저녁에 쌀랑쌀랑 의성어 있죠? 사랑눈이 와서 문짝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저녁에, 이제 생각을 고쳐먹은 이 저녁에, 화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산 뒷옆에 바위 옆에 외롭게 서서 어두워져 오지만 하얗게 눈을 맞으면서 마른 잎새에서 쌀랑쌀랑 소리를 내면서 눈 맞고 있는 보기 드물지만 굳고 정한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했다. 그래, 내 인생이 이렇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면, 군소리 하지 않고, 그래, 이런 젠장, 눈 올테면 와봐라! 라고 하면서 눈 맞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라는 나무처럼 살리라. 꽝! 그래서 마지막엔 의지죠. 그래, 눈 오라 그래! 이겨줄게! 덤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리된 거 3번.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 굳세고 정결한 태도로 살아가야겠다라는 현실 극복 의지를 형상화합니다. 흰 눈을 맞으며 의연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의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바로 답 나오죠. 옆에 6번 문제. 현실 극복의 표상이자 희망의 상징을 나타내는 시어, 객관적 상관물. 뭐예요? 6번 갈매나무 하시면 되지. 위에 나와 있는 5번도 다른 작품이니까 얘도 그냥 같이 볼게요. 이 용악이 아저씨도 역시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악,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삶에 대해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아저씨. 이집 막내 아들내미랑 이 시의 화자 나랑 친구야. 근데 어느 날 밤에 시상에서 어느 날밤이 가족들이 전부 다 야반도주를 했어. 근데 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털보거든. 아유, 동네 아줌마들이 털 보내는 또 아들을 봤디야. 아유, 소새끼라도 낳았으면 그거 팔아라도 먹지. 그 사람 자식 그거 어디다 팔아먹어. 아유,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랴. 이렇게 축복받지 못했어. 내 친구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 털보는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개져서 울고 있었어. 이 새끼 어떻게 먹여 살리지? 너무 걱정했겠지. 그래서 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놈의 새끼 말안 들으면 갓슨 스님이 너 잡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맨날 쫄면서 살아왔어.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가족이 완전히 증발한 거지. 도망간 거야. 너무 먹기 살기 힘들었었지. 왜? 외놈들 때문에.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던 겨울에, 이 사냥개 자체가 일제 외놈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꿩은 조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지. 이 집에 살던 일곱 식구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어디론가 사라져서 밤에 도망간 거죠. 야반도주했어요. 야반도주했습니다. 왜? 이 동네에선 답이 없어. 희망이 1도 없어.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사실은 발자국이 떨고 있었던 게 아니라 털보네 일곱 식구들이 떨고 있었던 거겠지.
더러는 오랑캐령. 어이, 만주 쪽으로 갔나 보네. 더러는 아니요. 요즘은 러시아 이쪽으로 많이 가. 라고 했는데, 오랑캐령이던 아라사, 러시아던 거기 가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게 확실하거든. 이웃 늙은이들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 여기 살면서 이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삶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죠. 1번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 관찰자적 입장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내가 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찰자 아니야. 하지만 낡은 집은 털보네 가족 이야기하니까 관찰자 맞지.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다 그렇지. 2번이 정답이네.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려는 의지는 박시봉방에는 있지만 낡은 집에는 없죠. 화자의 정서를 대신 드러내주는 소재, 정서, 갈매나무 있지. 하지만 여기에는 없죠. 화자가 아닌 타인의 경험 아니요. 박시봉방은 나의 경험. 낡은 집은 타인의 경험. 그러니까 XO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 답은 2번. 1, 2, 3, 4. 네 문제 푸는데 3분 드릴게요. 시작. 답 불러 드릴게. 1의 3, 2의 4, 3의 4, 4의 5, 5의 2, 6번 갈매나무. 1, 2, 3, 4 중에 확인하실 거 있을까? 왜 대답 좀 해주래. 알겠습니다. 일단